나도 감히 과감하게 100점이요 이렇게 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일단은 오빠를 처음 본 게 그 대본 리딩 때 처음 봤는데 저는 되게 쑥스러워서 눈을 마주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오빠는 제 눈도 이렇게 따뜻하게 마주쳐주면서 제가 소림이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대본을 읽다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도 이제 현장에서 현우 오빠랑 같이 맞춰보면 신기하게도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케미가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조이 씨를 처음 봤을 때 너무 귀여운 동생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오빠는 너무 순진한 것 같아서 다가가기가 약간 그렇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열애설 발표한 적이 있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드라마 진행 중인데 아직 사귀면 안 되는 단계인데 제가 어제 촬영을 해보니 현우야 너 진짜 좋아하지? 그랬더니 아니 예? 이랬는데 뭐 식물보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드라마 끝나기 전에 이영의 조이가 열애설이 난다면 그런 공약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디까지 예,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의심이 될 정도로. 네. 여러분 다음 질문이 뭐 네. 네, 바로 이어서 네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반대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조이 씨가 제 눈에는 오히려 너무 순진하고 순수해 보여가지고 아, 이 친구는 어떻게 내가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같이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현장에서 처음 날 첫 촬영부터 조이 씨가 저한테 이제 현우 오빠랑 연기할 때가 너무 편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저를 너무 많이 믿고 같이 재밌게 만들어 보자는 그 눈빛이 저한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사실은 현장에서 긴장도 많이 하고 고민도 너무 많은데 조이 이제 소림이 연기하는 조이만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같이 많은 생각 없이 그냥 빠져들게끔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촬영하고 있어서 케미가 100점인 것 같습니다. 이성환 씨랑 저랑 연기할 때 불편하다는 얘기죠? 예. 아 선배님 네. 모두 다 100점입니다.